찬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전심으로 경주하라 하는 제목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하고 있는 이 삶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목도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경주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분인지 알고 그분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경주가 심각한 경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경주는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경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심심풀이로 한다든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경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심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새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철저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입어야 될 그런 달리기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달려가려면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냥 달리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 행사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그림들을 보면 거의가 다 벌거벗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간에 저렇게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그 경주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 벗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올림픽 경기들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운동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오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거운 것, 그 당시 달리기를 연습할 때는 사실 무거운 것을 오히려 다리에 차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리에 차고 연습들을 하고 실제로 경기에 나갈 때는 이것을 다 떼어버리고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된 그런 훈련으로 단련된 신체는 이 무거운 것을 떼어 놓을 때에 더 날렵하게 다름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장거리 경주를 하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저런 복장들을 다 차림을 하고서 달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름질을 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재물, 그리고 욕망, 운동, 취미생활, 습관, 저거 그냥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거리 경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걸음을 늦추게 만들고 시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뭐 취미생활을 하는 것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집착이 되면 성경 읽는 시간도 없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장거리 경주로 가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kg짜리를 들고 가는데 10m를 가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16kg를 가면 그건 분명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왠지 우리 삶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남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무거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이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다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버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장기 경주를 하는 데는 이런 것도 무거운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서 얼마든지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죄는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 내 삶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이런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를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얼매기 쉬운 죄라는 이 말은 보아 뱀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개나 고양이라면 몰라도 뱀을, 그것도 커다란 뱀을 집안에서 애완동물로 키운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북미주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별에서 보는 이 부부,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에 있는 옥스퍼드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찰스 다드리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길이가 2.6m인 비단 구렁이하고 1.8m가 되는 보아뱀을 집안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 네, 어느 아침에 찰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보고 일어나서 먹이를 주러 갔다가 비란 구렁이가 자기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순간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두 살 난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구렁이가 침대 위에서 자기 딸 샤이 문화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이를 풀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뱀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도대체 이 뱀이 풀려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서 마구 찌르자 겨우 피를 흘리면서 감았던 아이의 몸을 풀고 옷장 밑으로 스르러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찰스라는 사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불과 5분 만에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안타깝게도 그 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심하게 감긴 흔적과 그리고
뱀이 물어뜯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구렁이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캐나다 동부에서 보아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뱀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다니면서 길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아뱀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뱀이 그 집에 10살 난 딸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쭉 펴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보아뱀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니까 아이는 처음에는 그냥 방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또 뱀은 또다시 침대 옆에 와서 길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혹 뱀에게 무슨 이상이 생겼는가 싶어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당장에 그 뱀을 죽여라. 그 뱀이 당신 딸 침대에 가서 자꾸 길게 누워있는 것은 이게 잡아먹을 만한 거 아닌가를 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 색깔이 아름다우니까 저거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는 동물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뱀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특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죄는 작을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도의 욕심, 작은 거짓말, 시기심, 질투, 무식, 자만, 조그만한 반항, 뭐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죄라면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또는 집사나 장로나 성가대를 하면서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죄는 무생물이 아니라 보화처럼 자라가는 생물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 자라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죄에 매여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갑니다. 자라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희리를 재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얽어매어 죽일 수 있는 크기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몰래 키우고 있는 보아뱀은 없습니까? 죄는 우리가 좋아하고 키워야 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결코 우리의 애완동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게 쓰여있는 보아뱀의 영어 명칭이었습니다. 컨스트릭트라는 말은 컨스트릭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저 단어는 압축하다, 죄다, 수축시키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길을 우리가 달려가려면, 신앙의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달리기를 위하여 준비를 잘 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곧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달리기 준비를 마치고 준비를 잘하고 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 그 인내도 전심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그게 보면
무거운 것과 음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는 한 10초에서 15초 하면 모두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일생에 걸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70년, 80년을 달려야 할 그런 장거리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무비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마라토너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악마의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극복할 것 같지 않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벽이 마라톤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라톤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고갈에서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고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달리를 계속하면 다리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혀가 말라붙고 그리고 목폭을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르면 그냥 주저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나온 분은 런던 마라톤에 출전하였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마라톤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 하면 결승점을 앞둔 200m 지점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포기하고 이 사람을 구축하고 거기에 있던 경기 안전요원이 가세해서 양쪽에서 이 사람을 붙들고 완주를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불과 200m를 앞두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마의 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슬이 고생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더 이상 부모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직자로서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인내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저는 1992년에 인도네시아 그 말랑이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 중에 말랑에서 가장 높은 세메루라는 그런 산을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의 높이가 3676m였습니다. 저녁 10시쯤 숙소를 출발하여서 한 해발 2000m 되는 곳까지는 차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10명이 1m 간격을 그 이상을 못 띄우게 하고 인도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는 광경을 보여주려고 저희를 그 3676m 등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랜턴을 가지고 자기 발 앞을 비추면서 그 산을 굽이굽이 돌아서 3676m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거기 도착했어요. 산이 너무 높으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밥 먹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저앉아가 있었는데 당이도 해 뜨기 전에 도착해서 해가 뜨는 장엄한 광경을 거기서 목도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지평선이 불그스름하게 변하더니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순식간에 해가 다 떠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둠을 밝히면서 랜턴을 비추고 굽이굽이 돌아서 산 정상에 올랐는데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순식간에 천하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까지는 순식간입니다. 언제나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할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금방 이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맥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저번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정말 몇 번만 더 찍으면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코앞에 두고 뒤돌아 쓰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에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빠르지도 결코 느리지도 않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신앙생활의 결과가 없는데 그 결과를 바라면서 계속 다름질을 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벽에 부닥쳐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실 분이기 때문에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두 단어의 다른 색을 칠해놓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있고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은혜다.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인가? 나쁜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유보시키는 은혜를 유보시키는 것을 입는 것. 그런 것이 긍휼이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여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유보하십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자격 없지만 듬뿍 주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유보하는 그러한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가득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관대하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관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나 긍휼을 얻기 위해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일어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 지치셨습니까? 다리가 다 풀리셨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역지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케 하시는 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나오는 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할 때에 부르는 주와는 다른 의미의 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라고 할 때에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악쉐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구원의 창시자, 이 동일한 단어를 여기는 창시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는 우리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항해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선구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종결자가 되신다. 우리 믿음의 종결자, 우리 믿음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마무리하고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영어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다 갚아놓으셨다. 죄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질 때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출발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경기를 마쳐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경기를 이 땅에서 마쳤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도우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먼저 거기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경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힘든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흔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흔드는 분은 흔드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NIV 버전에서는 당신의 시야를 주님께 고정시키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망스러운 자신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을 만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대강할 수 없는 다른 일입니다. 전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경주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거리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인내하고, 전심으로 오늘 주님께 고정시킴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며 우리 믿음의 종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격려하며 우리 믿음을 도우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 준비를 잘하고 달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것을 달고 이고 지고 달리는 것은 아닙니까? 10년 전 준비한 것으로 지금도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큰 것은 내려놓고 자잘한 것은 여전히 간직한 채 달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포자기의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여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지점에 와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합니다. 내 생애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몇 번 더 찍으면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앉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 준비하여 다람질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인내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람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